T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 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 함양과 면학 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 문학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월 7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산책.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및 전시회, 음악회, 영화 등을 소개해드리는 문화 산책의 조다한입니다. 오늘은 2020년에 개봉한 콜이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집에 있던 낡은 전화기를 연결했다가 영숙이라는 낯선 여자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서연은 영숙이 20년 전 같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고 두 사람은 전화를 통해 우정을 쌓아갑니다. 그러던 중 서연이 어렸을 때 집안 화재로 아빠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은 영숙은 서연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날 사고를 막아줍니다. 서연은 그 대가로 영숙의 엄마가 영숙을 죽일 것이라는 미래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신의 끔찍한 미래를 알게 된 영숙은 폭주하게 됩니다. 그 후 서연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영숙의 살인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배신감을 느낀 영숙은 그녀의 가족을 없애기로 다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허각의 헬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헤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이별하긴 이르잖아. 이렇게 날 떠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한 말들이 아직 너무 많은데 이대로 날 떠나가지 마세요. 그대이기 때문에 나 정말 그대였기 때문에 나 이대로는 난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그대뿐이죠.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는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이제는 만질 수 없지만 내가 그리운 만큼 그대도 그리운가요? 내가 미칠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랑. 죽을 만큼 힘드네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보이나요?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줘요. 그대는 내 사랑, 그리운 내 사랑, 날 사랑했던 사랑. 다음으로 이어서 영화 콜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전화기를 오브제로 선택하였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는 전화기가 따르릉 울리면 긴장감이 조성되며 공포감을 줍니다. 영화 콜에서의 전화기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물건으로서 영화 내내 전화기가 울리면 놀람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였습니다. 감독님은 이런 공포 요소를 잘 알고 전화기 속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도록 미래를 바꾸는 간절한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보는 내내 짠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마음을 100%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전달받은 것 같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께 더더욱 잘해드리고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영화 콜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9화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나만 빼고다 행복한 것만 가자 웃는 것보다 웃을 때가 더 아파 날 참아보려 해도 버텨보려 해도 그게 다 안 돼 지금 내게 네 손이 필요해 Baby, 네 열차가 출발하네 Baby, 네 바비, 네 우리의 매직을 낸 이 터널을 지나면 내 끝도 나면 속은 현실이 돼 내 지팡이 날란 break up 우주 속을 우린 헤엄 두개골이 같아 던진 so okay Don't be lost bird 우리가 함께해 기쁨이 끝나려 했던 시계 마법적 현실을 상실할래 소원의 주문이 너와 널 이어줄게 터널을 지나면 내게 끝도 나면 속은 현실이 돼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거의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이상으로 5월 7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 방송국입니다. BBS